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7, 8월 당 문제집 강의를 하는데요. 문제집 강의를 할 때 우리가 좀 공부하는 요령이 있는데 당일치기 할 수 있는 시험 보기 전날 전 과목을 다 볼 수 있는 당일치기 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해야 돼요. 어떻게 마련하느냐? 일단 문제집 강의는 먼저 여러분들이 예습을 하고요. 그리고 수업을 듣고 복습을 하는 방식으로 하시는 게 좋은데 예습을 할 때는 제가 이제부터는 다음 주에 어디까지 진도가 나갑니다 말씀을 드리면 그 부분을 모의고사 풀듯이 스피드하게 풀고 오시는 거예요. 일단 모의고사 풀듯이 스피드하게 푸는 그 과정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습관의 동물이어가지고 참 묘하게도 항상 천천히 풀어보듯하면 천천히 풀어야 문제가 풀리고 그러면 우리가 주어진 시간에 문제를 풀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할 때도 좀 스피드하게 푸는 연습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모의고사 풀듯이 푸시고 수업을 들으시고 집에 가서 꼼꼼히 뭐죠? 복습을 하고 이건 천천히 봐야 되겠죠. 근데 이 모의고사 풀듯이 푸실 때 조심할 것은 문제지에다가 정답을 체크하시면 안 돼요. 우리 문제집은 문제 밑에 뭐가 있어요? 정답이 있잖아요. 가리고 푸시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얘기죠. 1번에서 이렇게 1, 2, 3, 4, 5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다 이렇게 정답을 이렇게 체크해 버리시면은 나중에 보실 때 정답만 보여요. 그러면 문제집으로서의 가치가 없어지기 때문에 정답은 연습장을 이용해서 체크하시고요. 뭘 하시는 거냐면 채점을 하시는 겁니다. 채점. 틀렸으면 틀렸다라고 이렇게 채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두 달 동안 저하고 한 번 하고요. 개인적으로 두 번 해가지고 세 번을 하셔야 돼. 세 번을 뭐 하셔야 돼? 반복하셔야 돼. 왜냐 우리는 또 문제가 한 번 보고 다 기억나진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7, 8월 당 문제집을 세 번을 본다. 이런 마인드로 세 번을 반복하시면 이 세 번을 반복하시게 되면 이 문제집에 세 번 틀린 문제, 두 번 틀린 문제, 한 번 틀린 문제, 한 번도 안 틀린 문제가 표시가 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당일치기 할 수 있는 도구가 돼요. 그래서 전과목 문제집을 시험 보기 전날 다 꺼내 놓으시고 세 번 내지 두 번 틀린 문제만 다 본다면 여러분들이 모르거나 헷갈리거나 이런 부분만 골라서 전 과목을 다 볼 수가 있어요. 시간이 또 이렇게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험 보기 전날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본 거는 내일 마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고 맨날 맞히는 문제는 굳이 볼 필요가 없는 거고 내가 잘 틀리고 헷갈린 것만 골라서 전 과목을 다 보게 된다면 결국은 전 과목을 기본서를 처음부터까지 다 본 것과 똑같은 효과가 있는 거예요.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준비를 하셔가지고 시험 보기 전날 문제집 6권을 빼놓으시고 2개 내지 3개 틀린 것만 공부하시면 이 당일치기가 가능해지는 요령이 될 수 있으니까 꼭 해보시기 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문제집 학원에 가져와야 되니까 너무 선명하게 표시하지 마시고 누가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희미하게 자기만 알아보게 표시해가지고 준비하시면 충분히 당일치기 할 수 있는 자료로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교재를 들어가는데 12페이지죠. 1번부터 들어갑니다. 본지 강의는 어떻게 할 거냐면 문제를 풀기 위한 내용을 먼저 정리하고요. 그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문제를 풀고 이런 식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뭐 여유가 된다면 제가 정리해드리는 거를 연습장에다가 노트에 넣으시면 일종의 뭐가 돼요? 초간단 요약집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1번 문제 풀기 위해서는 뭘 정리해야 되냐면 권리의 변경이라는 거를 정리를 해야 돼요. 이게 뭐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쩌다 한 번씩 나오는데 권리 변경은 첫째 주체의 변경이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의 변경, 내용상의 변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작용의 변경이 있고요. 이 내용의 변경이 다시 뭐로 나왔냐면 질적 변경과
뭐로 나뉘냐면 양적 변경으로 나뉘어요. 일단 주체 변경은 주체가 변경되는 거니까 뭐하고 똑같은 말이냐면 이전적 승계와 같은 말이다. 왜냐하면 이전적 승계를 하게 되면 뭐가 바뀌는 거죠? 주체가 변경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에 변경해서 질적 변경은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것을 말하고요. 양적 변경은 권리 자체는 변하지 않고 권리자로서 할수 있는 일에 양이 변경되는 게 양적 변경이고요. 작용의 변경은 권리 자체도 변하지 않고 양도 변하지 않고 작용만 바뀌는 것이 작용의 변경인데, 그럼 결국은 질적 변경 뭐죠?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는 거. 양적 변경은 권리는 그대로인데 양만 바뀌는 거. 작용의 변경은 권리도 그대로고 양도 그대로인데 작용만 바뀌는 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죠. 질적 변경이 예로서 가장 흔한 예는 이런 겁니다.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을에게 팔았어요. 팔면 갑은 을에게 뭘 갖게 되냐면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청구권이 있겠죠. 근데 을이 갑에게 돈으로 안 줘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뭐 하게 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러면 갑이 가지고 있던 권리는 원래 뭐 했어요? 대금 청구권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죠? 손해배상 청구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바뀌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질적 변경이라고 한다. 근데 양적 변경에 대해서는 이런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A라는 건물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권이 있어요. 소유권이 있다는 말은 그 말을, 그 물건을 사용할 수 있고 수익할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갑이 요 건물에다가 을에게 전세권을 설정해 줬어요. 그렇다 그래서 갑의 권리, 소유권이 다른 권리로 뒤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권리 자체는 여전히 뭐죠? 소유권인 거죠. 다만 이제 이 집에 살아야 될 사람은 갑이 아니라 누구예요? 을이기 때문에 더 이상 갑은 사용할 수 없고 수익할 수 없고 뭐만 할수 있죠? 처분만 할수 있죠. 그러면 권리 자체는 여전히 소유권이지만 할수 있는 일의 양이 줄고 있으니까 이런 걸 우리가 뭐죠? 양적 변경이라고 한다. 그다음 작용의 변경인데, 작용의 변경에서 이 작용은 힘입니다. 힘, 파워. 한자로 쓰면 힘역자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권리도 그대로고 할수 있는 일의 양도 그대로인데 힘, 파워가 바뀌는 걸 우리가 뭐죠? 작용의 변경이라고 하거든요. 두 가지를 기억해 두시는데, 첫째, 갑이라는 사람이 주택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이 인도받고 동사무소 가서 주민등록 전입신고라면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받게 되는데 이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다. 다시 말하면 전입신고하기 전에도 주택임차권, 하고 나서도 주택임차권 권리 자체는 변하지 않았고요. 할수 있는 일의 양도 변하지 않았는데 뭐만 갖게 됐죠? 대항력,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됐으니까 이게 뭐죠? 작용의 변경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 1순위가 갑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고 2순위가 을 앞으로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 갑의 저당권이 말소가 되면 을의 저당권이 2순위에 1순위로 순위가 승진되게 되는데 이것도 뭐죠? 작용의 변경이다. 왜냐하면 갑이 있거나 없거나 을은 뭐죠? 저당권. 또 갑은 있거나 없거나 뭐할수 있죠? 경매할 수 있었고요. 다만 2순위가 아니라 1순위다. 좀더 힘이 센 저당권이 되니까 뭐가 되는 거죠? 힘이 세졌다. 작용의 변경이 되는 거죠. 자, 이 정도입니다. 1번입니다. 다음 중 법률행위가 나요. 틀린 것은 1번.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X. 뭐 그런 규정 없습니다. 의미 없.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의미 없어요. 뭐 민법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물어보진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고. 답은 뭐죠? 1번이고.
2번 법률 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좀 엉뚱한 문제를 보고 있었구나. 에이씨. 어쩐지 문제가 이상하더라고. 8페이지죠, 그죠? 8페이지. 에이 참. 1번. 권리 변동의 모습입니다. 1번. 권리 변동의 모습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취득시효이란 권리 취득은 원시 취득이에요. 왜냐하면 소유자가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민법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어지니까 원시 취득이죠. 따라서 상대적 취득이다. X. 2번. 상속이란 권리 취득은 당연히 뭐죠? 특정 승계가 아니라 포괄 승계고요. 3번. 저당권의 취득은 대표적인 뭐죠? 설정적 승계죠. 4번. 물건의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이 손해배상으로 변했다면, 그러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던 채권이 뭐죠? 물건 인도 채권이고, 지금 채권은 뭐죠? 손해배상 채권이니까, 권리 자체가 다른 권리로 뒤바뀐 거죠? 이게 뭐예요? 질적 변경. 따라서 그것은 이른바 권리의 성질적 변경이다, 질적 변경이다, 맞는 거고요. 답은 4번입니다. 실제로 성자 안 써요. 그냥 대부분 그냥 질적 변경이라 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다음에 5번. 권리의 주체가 변경되는 것은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기 때문에 5번은 X가 되죠. 2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신축 건물의 소유권 취득, 원시 취득이죠. 시효 취득, 선의 취득, 첨부도 민법 규정에 의해서 소유권이 주어지는 것이니까 원시 취득입니다. 이런 거 외울 필요는 없어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2번. 매매로 인하여 전 소유자의 소유권이 소멸하면 권리의 상대적 소멸이고요. 3번. 주체 변경은 권리의 이전적 승계와 뭐죠? 같은 개념이고요. 4번. 상속은 포괄 승계죠. 한꺼번에 싹 넘어가는 거죠. 따라서 원칙적으로 상속인에게 선택적으로 승계된다. X고요. 답은 4번이죠. 5번. 전세권, 저당권 등 제한 물권의 성정은 권리의 설정적 승계다. 맞는 질문이죠. 근데 어차피 3번 같은 거 나오는데, 이런 3번 같은 문제가 나오면, 야, 이거 원시 취득을 골고루 딸딸딸 외워야 되느냐? 외울 필요 없다. 뭔가 절대로 뭐 신기한 건 내지는 않습니다. 지문으로 나오긴 하지만 관건이 되는 건 아니니까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요. 일단 답만 볼 겁니다. 기억. 취득시효, 원시 취득이죠. 니은번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변경은 민법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이고, 이것번 전세권 설정은 설정적 승계 취득이고요. 그다음에 리을번 상속도 포괄 승계 취득. 그다음 미은번 부합 혼합 가공은 민법 규정에 의한 뭐가 되냐면 원시 취득이고, 비읍번 사인 증여도 뭐죠? 특정 승계 취득이고. 시읍번 매매로 인한 소유권 취득도 승계 취득이죠. 그 다음에 이응번이 나오는데 매매로 인한 채권 취득이 무슨 말이죠?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매매 대금 채권을 갖겠죠. 근데 이 매매 대금 채권은 누구한테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요 매매 계약을 함으로써 채권이 처음으로 생긴 것이니까 이것도 뭐가 돼요? 원시 취득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그다음에 4번입니다. 여기서 좀 정리할 게 있어요. 자, 우리가 이제 법률 사실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적법행위 부분입니다. 적법행위. 법에 반하지 않는 행위를 우리가 적법행위라고 하고, 요 적법행위를 다시 법률행위와 뭐로 나뉘냐면 준법률행위로 나뉘죠. 나누는 기준은 뭐죠? 의사표시죠. 따라서 그 행위 속에 의사표시가 들어있으면 뭐가 돼요? 법률행위고, 의사표시가 들어있지 않으면 뭐죠? 준법률행위다. 그다음에 의사표시는 뭐냐면 의사 원하는 바를 밖으로 표시하는 것을 우리가 뭐죠? 의사표시라고 하고요. 따라서 법률의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냐면 의사표시, 다른 말로 하면
원하는 바에 따라서 효과가 결정이 되는 거죠. 따라서 법률행위라는 건 뭐냐면 의사표시가 들어있는 적법행위가 법률행위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됩니까? 의사표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되는 거죠. 이에 반해서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없어요. 따라서 준법률 효과는 무엇을 봐야 알 수 있냐면 법률 규정을 봐야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준법률행위란 의사표시가 없는 적법행위를 우리가 준법률행위라고 하고요.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준법률은 뭐가 있느냐? 첫째, 의사의 통지는 준법률행위고요. 의사의 통지는 뭐가 있냐면 각종 체고와 거절이 있다. 두 번째, 관념의 통지도 준법률행위인데 관념의 통지는 뭘 말하냐면 객관적 사실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사실의 통지가 뭐죠? 관념의 통지다. 그다음에 세 번째, 감정의 표시도 뭐가 되냐면 준법률행위가 되고요. 세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기타 준법률행위를 다 뭐라고 하죠? 사실행위라고 한다.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자,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중 성격이 같은 법률 사실들을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기억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상대방의 거절 각종 체고와 거절은 뭐가 되죠? 의사의 통지네요. 2번 제한 능력자 상대방이 하는 추인 여부의 체고 각종 체고와 거절은 뭐가 되죠? 의사의 통지죠. 체고. 3번 무권 대리인의 상대방에는 추인 여부의 체고 체고와 거절은 뭐죠? 의사의 통지죠. 답은 뭐죠? 나왔죠. 기형, 니은, 디귿에서 답은 몇 번이죠? 4번이 되죠. 1번 사원총회 소집 통지는요. 관념의 통지죠. 사원총회를 소집한다는 객관적 사실을 알려주는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뭐가 되죠? 관념의 통지고 2번 공탁의 통지도 공탁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니까 뭐죠? 관념의 통지고 채권 양도의 통지나 승낙도 채권 양도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뭐로 의합니까? 관념의 통지를 의하거든요. 따라서 기역, 니은, 디귿은 의사의 통지고 리을, 미음, 비읍은 뭐죠? 관념의 통지인데 리을, 미음, 비읍은 없잖아요. 따라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갑과 을이 갑소의 토지를 2억원에 매매하기라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은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법률 요건이다. 맞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계약과 같은 법률 행위는 법률 요건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가 뭐가 되는 거죠? 법률 사실이 되는 거거든요. 4번 갑을 간의 매매 계약으로부터 소유권 이전 의무와 대금 지급 의무라는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3번 갑의 청약의 의사표시와 을의 승낙의 의사표시는 법률 행위이다. X죠. 다시 말하면 법률 행위가 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 자체가 모인 것은 아니에요. 법률 행위인 것은 아니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4번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는 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하고 이를 을에게 통지하는 거 물론 뭐죠? 법률 사실이고요. 5번 갑이 을에 대하여 잔금을 속히 지급하라고 청구하는 거 청구는 뭐죠? 최고죠. 독촉이니까. 독촉 최고는 뭐죠? 의사의 통지고 뭐가 되는 거죠? 준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밑에 그 해설을 보시면 채무이행청구는 의사의 통지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왜 채무이행청구가 의사의 통지죠? 이행청구는 뭐예요? 최고니까. 그죠? 최고로 번역해서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6번
준법률과는 다음 설명이 좀 틀린 것은, 자, 이 준법률이란 말이 뭐냐면 법률행위에 준하는 행위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률행위야 뭐죠? 유사한 행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1번 준법률행위는 법률적 행위라고도 한다. 맞죠? 그러니까 법률적 행위라는 말은 법률행위와 유사한 행위라는 뜻인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1번은 뭐죠? 맞는 것이고, 2번 준법률행위는 법률 규정에 의해 이미 정해진 법률 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이루어지는 표현행위와 단순한 사실행위로 구별된다. 자, 준법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되죠?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고, 의사의 통제와 관념의 통제를 감정의 표시를 표현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표현행위와 사실행위로 이뤘다. 맞는 질문이죠. 3번 준법률행위는 대개 이미 발생하는 법률관계에 편승하여 또는 이와 결합하여 행해지는 것이 일반적이고요. 4번 준법률행위는 법률에 관한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란 법률행위와 유사한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에 관한 민법규제 당연히 어디에도 적용돼요? 준법률행위도 적용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죠. 5번 준법률행위는 법률행위를 제외한 모든 인간의 행위를 포괄하는 소극적 개념이다. 다시 말하면 적법행위 중에서 법률행위를 빼면 나머지는 다 뭐가 돼요? 준법률행위가 되고, 이렇게 나머지 개념이 되는 이유는 뭐예요? 사실행위 때문인 거죠. 그죠? 사실행위. 답은 뭐죠? 4번입니다. 7번. 다음 중 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순수 사실행위다. X. 혼합 사실행위거든요. 이런 게 외우지 마세요. 저도 잘 몰라요. 알아봤자 의미 없어요. 다만 볼까요? 3번. 채무의 면제, 사무관리, 부부의 동거는 혼합사실행위인가 봐요. 그죠? 이런 거 아무 가치 없습니다. 넘겨보시면 12페이지입니다. 1번. 다음 중 법률행위에 관하여 틀린 것은? 1번이 답이었죠.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의 정에 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 X죠. 그죠? 이런 건 안, 이런 거 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실제로 민법에 규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알려면은 민법 규정을 외우란 얘기인가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런 건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규정이 되어 있는지 안 되는지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2번. 옛날에 제가 사법시험 공부할 때 저희 때는 그 사법시험에서 문화사 해가지고 세계사가 시험범위였어요. 세계사. 물론 국사도 보고 경제학도 봤습니다. 경제학 개론도 보고 국민윤리도 봤어요. 국민윤리 하면 뭐 하냐면 철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막 이게 사법시험 공부라면 퀴즈에 뭐죠? 이 능통해져요. 그래가지고 그 제 친구 중 한 놈이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지금도 있나요? 이렇게 퀴즈 풀어 나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돈 주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얘가 그때 막 그 뭐죠 그 얘가 뭐냐면 행정고시 합격을 해가지고 그 경제기업부 있었거든요. 젊었을 때요. 근데 이놈이 나와가지고 직업을 자영업자라고 속여가지고 자영업자라고 속여가지고 나와. 그놈이 나온 거래요. 저놈이 이랬더니 자영업자라는 거야. 자영업자라고 속여가지고 거의 뭐 끝까지 다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왜냐하면 이게 막 퀴즈라는 게 결국은 뭐예요? 경제 역사, 뭐 문화 이런 것들이니까 막 이게 그 옛날에 사법시험 과목이 막 이런 게 아무튼 퀴즈를 잘하게 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세계사 문화사 책 문제 중에서 다음 중 청나라 서적이 아닌 것은, 이게 이런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청나라 시대 서적이 아닌 것은, 그리고 막 다섯 개가 듣도 보도 못한 책에 쭉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문제 넣은 놈한테 물어보고 싶었어요. 너는 청나라 시대에 나온 책을 다 아니? 자식아, 임마? 이제 물어보고 싶었어요, 진짜. 이런 식으로 문제 내면 안 되는 거죠. 민법 규정도 1000조가 넘습니다. 그래서 민법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답은 1번입니다. 2번. 법률행위가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의 법률 효과를 발생하기 위하여는 법률행위가 성립하고 유효하여야 한다. 맞겠죠? 3번.
법률행위가 준법률행위와 다른 점은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의 효과가 발생한다는 데 있다. 맞죠? 다시 말하면 준법률행위는 효과가 법률 규정에 의해서 결정되고 법률행위는 효과가 무엇에 의해서 원하는 바에 따라서 결정이 되니까 이 3번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4번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유일한 요건은 아니며 의사표시 이외에 다른 법률 사실이 요구되는 법률 행위도 있다. 맞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이런 거. 혼인이죠, 혼인. 나와 결혼해 줄래? 좋아. 라는 의사표시 외에 사실행위인 뭐가 있어야 되죠? 혼인 신고를 해야 뭐가 되는 거죠? 부부가 되잖아요. 따라서 혼인이라는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외에 혼인신고라는 뭐가 있어야지? 사실행위가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법률행위가 되기 위해선 의사표시가 반드시 있어야 되지만 의사표시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닌 거죠. 5번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수단이다. 맞는 질문이죠. 사적자치가 뭐란 무슨 말인지 아시죠? 지방자치라는 말은 들어봤죠.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방의 일은 중앙정부의 간섭 없이 지방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것이 뭐예요? 지방자치잖아요. 그럼 사적자치는 뭐겠어요? 그죠? 사적이고 개인적 일은 국가의 간섭 없이 스스로 알아서 하는 원칙이 뭐죠? 사적자치 원칙이고 물론 사적이고 개인적인 일은 스스로 알아서 한다는 말은 무엇에 따라서 원하는 바 의사표시에 따라서 한다는 얘기니까 법률행위는 사적자치를 실현하는 뭐가 되겠어요? 수단이 되겠죠. 그죠? 2번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사적자치 원칙 지배하는 사법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법률 요건은 법률행위다. 2번, 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나 의사표시 자체가 법률행위인 것은 아니다. 맞죠? 그죠? 3번, 법률행위는 행위자가 원한 대로 법률행위가 발생하므로 법률적 행위라고 한다. X. 법률적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법률행위가 되는, 아니, 준법률행위가 되는 거죠. 그죠? 법률행위가 뭐라고요? 준 법률적 행위, 아, 헷갈리네, 저도. 법률적 행위는 뭘 말하는 거냐면 준법률행위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유언, 재단법인 설립행위, 소유권의 포기 등을 둘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좀 이따 또볼 겁니다. 5번, 계약은 청약과 승낙과 같이 서로 대립하는 두 개의 의사표시 합체에 성립하는데 이러한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법률사실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는 법률 요건이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의사표시는 뭐가 되죠? 법률사실이 되는 거죠. 그다음 3번인데요. 3번을 풀기 위해서 좀 하나 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시험 문제 절대 안 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사람이 살면서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러한 관계를 통칭해서 생활관계라고 해요. 요 생활관계가 두 가지로 나뉩니다. 법률관계와 인간관계로 나뉘고요. 나누는 기준은 뭐냐면, 법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법률관계라고 하고요. 법이 아닌 나머지 것들, 도덕이나 종교나 친분 등에 의해서 규율되는 관계를 우리가 인간관계라고 하고요. 법률관계의 중요한 특징은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고요. 인간관계는 법적인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의무라는 건 뭐냐면 반드시 이행을 해야 할 법적인 구속이 의무거든요. 그래서 법률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는 말은 반드시 이행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인간관계는 권리와 의무를 발생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든 안 하든 뭐가요?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인간관계 한 가지 예로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 두시면 편한 것이 뭐냐면 호의관계입니다. 호의관계란 좋은 뜻으로 호의죠. 상호간에 이익을 주고받는 것을 우리가 호의관계라고 하고요. 호의관계는 뭐의 일종인 거죠? 인간관계의 일종이 되는 거죠. 문제 보죠. 3번, 다음 중 법률관계가 아닌 것은? 4번을 보시면 갑과 을이 학교에 가기 위하여 버스정류장에서 만나기로 한 약속. 친분에 의해서 규율되는 거죠. 이건 뭐예요? 인간관계죠. 답은 뭐죠? 4번이에요. 나머지 것들은 법에 의해서 규율됩니다. 1번, 갑이 을에게 방을 하나로 무상으로 빌려주겠다. 이거 뭐예요? 사용대차. 민법에 규정되어 있죠. 2번, 갑이 을에게 민법 시험을 대신 쳐주고 사례금을 받기로 했다. 요거는 뭐겠어요? 반사회적 법률행위겠죠? 그죠? 법률 관계죠. 그 다음에 3번, 갑이 을에게 금전 채무 대신에 자신 소유의 컴퓨터를 주기로 한 약속. 대물 변제죠? 이것도 뭐죠? 법률 관계. 5번, 갑이 을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권을 면제해 주겠다. 채무 면제죠? 단독행위죠. 이것도 뭐죠? 법률관계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3번 그 해설을 보시면 경계계약, 경계보다는 이건 대물변제로 보이는데, 다시 한번 묻히면 볼까요? 갑이 을에게 금전 채무 대신에 자신 소유 컴퓨터를 주기로 했다. 그러면 돈 대신 뭐로 주는 거죠? 컴퓨터, 물건을 주는 거니까 이거는 경계가 아니라 뭐죠? 대물변제입니다. 그래서 해설이 좀 잘못되어 있죠. 4번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법률 효과를 발생케 한 원인을 법률 요건이라고 하고, 이러한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고 한다. 5점. 2번, 법률 행위는 하나의 이상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데, 법률에게는 의사표시 내용에 따라 행위자가 원하는 대로 효과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다른 법률요건과 구별되는, 다시 말하면 법률행위가 되려면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는 무엇에 의해서 의사표시 원하는 대로 결정된다는 얘기죠. 3번, 소비대차로부터 발생한 채무이행을 청구. 이행을 청구하는 건 채고죠. 채고는 뭐죠? 의사의 통지 준 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이러한 청구 의향을 변제하는 거, 돈 주는 거 사실행위죠. 그죠? 이게 5만 원 이렇게 짚어줬어요. 이런 건 뭐예요? 사실행위잖아요. 따라서 뭐가 되는 거죠? 준법률행위니까 법률행위가 아니다. 맞는 질문이죠. 넘기신 4번. 준법률행위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법률행위와 구별되나, 법률행위나 민법의 규정의 일부 준법률에 유추정된다. 물론 뭐죠? 맞는 질문이고. 5번, 법률행위는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를 요소로 함으로. 다음 시간에 하겠지만 이거는 성립요건이에요. 그러니까 법률행위가 성립되려면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고요. 이 셋 중에 하나라도 없게 되면 법률행위가 뭐조차 되지 않습니까? 성립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무효임을 원치 못한다. X고요. 답은 뭐죠? 5번이 되는 거죠. 5번 문제입니다.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청약의 의사표시는 법률행위가 아니죠. 법률행위 속에 들어있는 뭐죠? 의사표시고. 2번, 의사표시가 법률행위로 되는 경우도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죠? 단독행위. 그러니까 단독행위는 의사표시 자체가 뭐죠? 법률행위죠. 3번, 위법한 행위로부터는 아무런 법률효과 발생하지 않는다. 자, 기억하시나요? 그러니까 위법행위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죠.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다시 말하면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뭘 청구할 수 있습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말은 위법행위 자체는 효과가 없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는 거죠? 효과가 있는 거예요. 따라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단독 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건이나 기한을 붙일 수가 없고요. 계약은 승낙을 받아서 하는 것이니까 조건 기한 붙일 수가 있고요. 5번 단독 행위는 법정주의가 적용되나 계약은 자유이다. 이것도 뭐죠? 맞는 질문이죠. 좀 이따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6번하고 7번입니다. 자, 우리가 채권행위가 뭐냐면 채권을 발생시키는 법률행위를 채권행위라고 해요. 따라서 채권자 입장에서는 채권이 발생하는 거지만 상대방 입장에서는 채무가 발생하는 거니까 채권행위를 다른 말로는 뭐라고도 하냐면 의무 부담 행위라고도 해요. 이것과 구별해야 될 것이 뭐냐면 처분행위인 거죠. 처분행위는 다시 둘로 나뉩니다. 물권행위와 준물권행위로 나뉘어요. 물권행위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하고요. 준물권행위는 물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를 우리가 준물권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물권행위는 물권을 변동시키는 행위, 준물권행위는 물권 이외의 권리를 변동시키는 행위.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예를 들면 쉬워요. 자,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건물에 대해서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하면 갑은 을에게 매매 대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고 을은 건물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요 매매 계약은 뭐가 되는 거죠?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고요.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주면 갑에서 을로 소유권이 넘어가죠. 물권이 변동되죠. 따라서 처분행위 중에서 뭐가 되는 거죠? 물권행위가 되는 거죠. 자,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1억을 대여하면서 갑 소유 A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계약을 하면 이때 을은 저당권 설정해달라 요구할 수 있는 뭐가요? 채권이 생기니까 설정 계약은 뭐가 돼요? 채권행위고요. 요 계약에 따라서 설정 등기가 이루어졌다면 저당권을 설정하면 저당권이라는 물권이 생기는 거니까 이건 뭐가 돼요? 물권 행위가 되겠죠. 그 다음에 준물권 행위입니다. 을이 갑에게요 1억을 빌려줬어요. 그러면 1억을 빌려주면 1억을 달래 요구할 수 있는 채권이 생기니까 1억을 빌려주는 요 행위는 뭐가 되는 거죠? 채권 행위가 되는 거고요. 근데 을이 요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어요. 그러면 을에서 병으로 채권이 넘어가죠? 물권이 아님 물권 이외의 권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변동되는 거니까 요 채권 양도는 뭐가 되는 거죠? 준 물권 행위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이 정도입니다. 6번 다음 중 처분 행위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러면 채권 행위 계약을 찾으란 얘기잖아요. 1번 매매 예약 채권 행위죠. 2번 저당권 설정하면 저당권 설정은 설정 등기를 말하는 거죠. 설정을 하면 뭐가 생겨요? 저당권 물권이 생기니까 뭐죠? 물권 행위. 채권의 양도는 뭐가 돼요? 준물권 행위. 채무의 면제도 준물권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채무를 면제하면 채권이 소멸되죠. 물권 이외의 권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변동이 되는 거니까 채무의 면제는 뭐가 돼요? 준물권행위. 전세권의 이전, 전세권을 이전하면 전세권 물권이 변동되는 거죠. 따라서 뭐예요? 물권행위. 따라서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7번 처분행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처분행위는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왜요? 타 있으니까요. 2번 형성권 행사 등의 처분행위 관하여는 법정주의가 적용되냐. 다시 말하면 형성권은 아무 때나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죠.
3번 물권 행위와 준물권 행위는 뭐죠? 처분 행위고. 4번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 행위는 무효이다. 맞거든요. 근데 이 4번 같은 질문이 참 우리를 헷갈리게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처분권이 없는 자가 한 매매 계약은 무효의 유효예요. 유효죠. 그렇죠? 유효. 다시 말하면 처분권 없는 자의 채권 행위는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거예요. 처분권 없는 자가 한 이전 등기는 뭐겠어요? 무효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 처분 행위와 채권 행위를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매매 계약은 처분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채권 행위니까 타인 소유물의 매매 계약도 유효한 거고 처분권이 없는 자가 한 매매 계약도 뭐 한 거예요? 유효한 건데 직권도 아니면서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그건 뭐예요? 무효니까 타인 소유물에 관한 이전 등기 무효고요. 처분권 없는 자의 처분 행위도 뭐가 돼요? 무효가 되는 거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5번 모든 처분 행위 관하에는 공시 원칙이 적용된다. X입니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답은 5번이죠. 8번 진짜 의미 없는 건데 다음 중 요식행위가 아닌 것은 5번이죠. 매매 계약은 뭐죠?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나머지 것들은 시험범위도 아니고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9번 해가지고 단독행위가 아닌 것은 자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건 뭐예요? 계약.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단독행위죠. 그러면 예약하려면 승낙 받아야 돼요? 받을 필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식당에 전화해서 아줌마 저희 그 학원인데요. 저희 5명 예약할래요. 그때 그쪽에서 자리 없는데 그럼 예약 안 되는 거잖아. 오세요. 자리 있어요. 그 시간에. 라고 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예약이 되는 거잖아요. 예약하려면 뭐가 필요해? 승낙이 필요해. 예약은 뭐죠? 계약이에요. 답은 그래서 뭐예요? 1번. 이해되시죠? 그죠? 10번. 다음 중 법률 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임차권 양도에 대한 동의 단독행위입니다. 법률행위고 4번 대리권 수여 수권행위죠. 단독행위 법률행위고 그 다음에 D급 부당이득은 사건이죠. 법률행위가 아니고 5번 무효행위 추인 단독행위 법률행위 답은 뭐죠? 2번이죠. 6번 무권대리에 대한 추인 거절 각종 채과 거절은 의사의 통지 준 법률행위고 B번 대리권 수여의 표시는 관념의 통지 준 법률행위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11번 다음 중 계약이 아닌 것은 그럼 이것도 결국은 뭐예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건데 답은 뭐죠? 3번이죠. 수권행위는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뭐죠?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12번입니다. 12번부터는 좀 쉬었다가 보죠. 12번.